무엇이었나요? 일단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매 경기 쉬운 경기가 없었는데 끝까지 이제 그 90분 동안 뭐 추가 시간까지 하면 100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준 게 진짜 저희를 이렇게 원팀으로 진짜 16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앞에 보고요. 네네. 한 경기 두 골이나 넣으면서 화려한 데뷔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셨잖아요. 네. 앞으로 4년 뒤에 북중리의 월드컵 어떻게 준비하실지 좀 이야기 드립니다. 진짜 월드컵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무대를 뛰어보니까 진짜 또 너무 나가보고 싶고 그 4년이라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진짜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냥 1년 1년 매 시즌마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증명해내면은 좋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이거 월드컵으로 해서 팬분도 많이 더 늘었고 또 이제 유럽에서도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또 그런 거에서 들은 게 있는지 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합니다. 뭐 지금 딱히 들은 건 없고요. 근데 이제 선수라면은 당연히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부딪혀보고 싶은 게 꿈이고 저도 또한 또 유럽 무대에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고 싶고 또 그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또 하나의 꿈이라고 저도 지금 그걸 또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본인의 장점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세계 무대에서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. 파울로 벤투 감독님이 저를 처음에 뽑아주셨듯이 이제 제공권이나 좀 몸싸움이나 좀 제가 이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더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대방들한테 더 잘 통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, 그 경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. 뭐 저는 당연히 제가 골 넣은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포르투갈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두 번째 골 넣고 나서는 진짜 눈물이 나왔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만큼 진짜 축구하면서 행복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. 그 태극기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국민들에게 되게 큰 감동을 줬거든요. 그 문구를 보고 팬들이 이제 전해준 것 같은데 그 문구를 보고 선수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. 저희도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구를 보고 이제 또 한 발짝 더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김민호 선수 이제 인스타 관리 하시나요?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